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이 신체적인 이상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절실한 요즘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신나는 볼링펍과 전 세계 39가지 달콤한 디저트,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는 전신 마사지까지 스트레스 날려버리러 지금 부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꽃피는 계절 봄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1년 365일 쌓이는 스트레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들이 나타났으니 가격 대비 성능 최고, 효과 만점! 2세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나러 지금 바로 고고! 자꾸만 쌓이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첫 번째 가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렇게 들어간 곳에는 현란한 조명부터 온몸을 울리는 신나는 음악까지. 볼링장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다? 사장님, 여기 볼링장 맞죠? 네, 저희 볼링장은 클럽 분위기도 낼 수 있고 볼링도 칠 수 있는 락 볼링장입니다. 와우, 락 볼링장? 현란한 조명 속 넘치는 스피드. 그렇다, 이곳은 바로 펍과 볼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볼링장. 오, 스트라이크! 아, 일주일에 3번 정도 친구들이랑 놀러 오는데 스트레스 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번쩍이는 레일에 따라 사정없이 굴러가는 볼링공. 또 클럽을 방불케 하는 신나는 음악도 한몫하는데 핀이 쓰러지는 그 짜릿한 쾌감에 스트레스는 한 번에 사라진다고. 이게 락볼링이니까 이게 흥이 도와가지고 많이 와요. 친구들이 많이 와요. 오늘 경기는 어떠셨어요? 오늘도 친구랑 2대2에서 팀전했는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락볼링장 엄청 재밌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저렴한 게임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 이렇게 건전하고 즐거운 스트레스 해소법이 또 있으랴. 스트라이크 하나에 10년 묵은 체중이 확 풀린다. 저희 볼링장은 2012년에 일반 볼링장에서 락 볼링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학생들도 많이 찾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로 저희 볼링장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라면 학업 스트레스도 안녕. 한 달 한 5번, 4번 일단 친구들이랑 만나면 무조건 일로 와요. 근데 여기 이제 뭔가 스릴과 경쟁 즐길 수 있어 좋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볼링. 여기 자주 오는 편인데 많이 기다리긴 하는데 기다릴 만큼 너무 재밌어요.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과 수다로 한번 스트레스 풀고 볼링으로 또 스트레스를 날리니 스트레스 타파엔 최격이다. 짜릿한 승부의 세계가 있는 볼링. 하지만 승패를 떠나서 즐기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 볼링뿐만이 아니라 가게 한켠에 있는 휴식 공간에는 다트부터 간단한 실내 게임까지 마련돼 있는데 남녀노소 즐거워하는 다트. 다트 한번 날릴 때마다 스트레스는 반으로 줄고 즐거움은 배로 늘어난다. 볼링장인데 다트도 돼서 엄청 재밌고 좋아요. 여기라면 이제 스트레스는 바이바이. 매일같이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또 이것만 한 게 없다. 바로 달콤한 디저트. 그런데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예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디저트를 39가지를 모아서 고객들한테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디저트 프리미엄 디저트 부티크 가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 세계 이름난 대표 디저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곳. 디저트는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여기 멀리까지 공수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또 데코레이션을 해서 고객들한테 정성을 다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 우울한 기분도 날아간다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크로카슈 먹어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그냥 일반 슈보다 더 달콤한 것도 있고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 취향 저격 음식 같아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부드럽고 망고 맛도 나고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된 스트레스의 효과 만점인 디저트. 고구마 케이크. 게다가 세계 각국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니 이곳만한 곳이 또 있으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스트레스. 이제 디저트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남자라서 행복해요. 여기 케이크가 너무 다양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여기서 단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극찬하는 이곳의 디저트. 일본 도쿄에서 탄생한 디저트 도지마롤. 담백한 생크림이 속에 꽉 차 있어서 보기만 해도 달달하다. 게다가 180도 오븐에서 구워지지만 속은 시원한 커스터드가 가득한 크로칸슈까지. 이 크로칸슈는 1983년 탄생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일본의 대표적인 디저트라는데 게다가 이미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생딸기가 가득한 딸기 티라미수까지. 요게 또 스페인 명물 디저트라고. 인천에서 여행 왔는데 전 세계 각국의 디저트와 함께라면 이젠 스트레스도 끝!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디저트 잊지 마세요. 다양한 디저트로 힐링하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한 카페. 스트레스 타파에 최고인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데 그냥 평범한 카페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걸까?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를 따라 카페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어두컴컴한 곳이 나오고 어머머머 세상에 이건 마사지 기계 아닌가요? 마사지 기계에 온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는데 네, 여기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전신 마사지 카페입니다. 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1시간 동안 전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또 없다. 위생을 위해 일회용 양말을 착용하고 커다란 마사지 기계에 몸을 편안히 기대면 내 체형에 딱 맞게 마사지가 시작된다는데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게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형검사 어깨로 합니다. 어깨 딱 붙여주시고요. 총 6가지 모드로 받을 수 있다는 전신 마사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전신을 쭉쭉 펴주는 스트레칭 모드부터 구석구석 아쉬운 곳 없이 문질러주는 회복 모드, 또 시원하게 두드려주는 활력 모드 등 기계라고 얕보지 마시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물론 묵은 피로도 단번에 해소된다고. 또 이온이 나와 맑은 산소까지 공급되니 머리는 맑아지고 피부에도 특효란다. 1시간 동안 개운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오면 시원한 건강 음료가 공짜. 마사지도 받고 건강 음료도 마시고 스트레스야 잘 가. 평소에 쌓였던 피로가 좀 안마를 받으면서 좀 풀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깨도 많이 굽고 막 등, 허리도 되게 많이 굽어있는데 받고 나니까 되게 펴지는 느낌도 들고 시원했어요. 데이트 코스로도 딱인 마사지 카페.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시민공원 데이트한다고 오래 걸어가지고 발이 아팠는데 오늘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시원해가지고 피로가 싹 날아갔어요.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시원해서 거의 바로 잠들었고 자주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사지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매일 넘쳐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우리들. 이젠 더 이상 쌓아놓지 말고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일상 속 활력과 행복을 꼭 찾아보시길.